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12월 과일과 과채의 출하량과 가격을 전망해봅니다. 먼저 사과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살펴보면 재배 면적과 단수가 감소한 사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2월 후지 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10kg 상품 기준 5만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2023년산 배의 재배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 12월 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할 전망입니다. 12월 신고 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15kg 상품 기준 6만 1,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귤의 출하량과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최근 감귤 가격이 상승하고 착색이 빨라 조기 출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12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대체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12월 노지온주 가격은 5kg 상품 기준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단감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올해 단감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출하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장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12월 단감 출하량은 지난해에 비해 14% 감소할 전망입니다. 12월 단감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42,000원에서 46,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과일의 재배 면적을 전망해봅니다. 사과의 재배 면적은 올해와 비슷하고 배와 감귤과 단감, 포도, 복숭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12월 과채의 품목별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의 출하 면적과 단수가 증가하면서 12월 고추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조량 부족과 기온 하락으로 생육이 좋지 않은 백다다기 오이와 취청오이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12월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입니다. 출하량이 감소한 백다다기 오이와 취청오이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애호박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파프리카는 단수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출하 면적이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 토마토는 출하 면적이 늘어나지만 단수가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딸기는 출하 면적과 단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애호박과 파프리카, 토마토와 딸기의 출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딸기는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인 귤과 함께 겨울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하던 딸기는 1980년대 이후 비닐온실에서 재배되면서 대표적인 겨울 과채가 됐습니다. 평균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딸기 열매가 천천히 익으면서 단맛이 많이 나고 신맛은 적으면서 크기는 커지는데요. 딸기 7, 8알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인 100mg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 딸기 품종인 설약은 수입 오렌지보다 항산화 활성이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양이 가득한 우리 딸기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